수도권에서는 연일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서울과 안양에 이어 이번엔 수원입니다. 신도가 9천 명이나 되는 대형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이현정 기자입니다. 지난 21일 수원 중앙침례교회의 예배 현장입니다. 마스크를 쓴 교인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앉았습니다. 이 예배에 참석한 50대 여성 A씨와 딸이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투병 중인 A씨 남편도 확진됐는데 거동이 어려웠던 만큼 A씨 모녀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A씨 모녀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세 차례 예배에 참석했는데 함께 예배 본 교인만 700명이 넘습니다. 교인이 9천 명이나 되는 만큼 교회는 즉각 건물을 자진 폐쇄하고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. 보건당국은 다만 현장 조사 결과 손소독과 거리 두기 같은 방역수칙이 잘 지켜져 교회 내 전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하기로 했습니다. 마스크를 벗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고 그러니 밀접접촉자는 하나도 없다. 자가격리도 필요 없다. 집단 감염이 발생한 기존 교회의 확진세는 이어졌습니다. 방역당국은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확진자가 3명이 추가돼 27명까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. 사흘 전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가 나온 서울 여의도 현대카드 사옥에선 한 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. 경기 안양 주영광교회도 7명이 더 감염돼 사흘 새 1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SBS 이현정입니다.